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야. 뭐해? 아, 코트야. 100개를 또 fucking disgusting. 트렁이가. 수. 이해 하실 분 일찍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예. 응? 좀 적응 안 되시더라도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적응하셔야지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AI 같다고? 그렇게 화질이 좋아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그 정도 아닌데 그냥 오바들 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자, 명현만 경기 잠시만요. 됐다. 명예명 경기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봤습니다. 봤어요. 예. 확실히 황인수가 엄청 잘 치더라고요. 예. 나이도 있고 명예만님이 이제 39이시죠? 제가 경기 분석을 해봤는데 명현만님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긴 했어요. 예. 우리 명현만님 주특기가 붕붕붕인데 예. 너무 초반에 압살하려고 막 개돌한 느낌이 좀 있었고 황인수님은 체급도 두 체급이 더 낮은데 뒤로 빼면서 스트레이트로 이제 송곳처럼 꽂는 거에 가드 뚫리면서 눈이랑 이런 데 많이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부은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라운드 때 이렇게 확 불태우려고 이제 돌진하긴 했는데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만 준비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털린 게 MMA 룰로 하면은 명현만 님 그러니까 난 그런 마인드가 좀 멋있긴 하더라. 안녕하세요. 윤지호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먹칠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퍼키. 예, 그게 좀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 그 명현만님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입식의 최강자니까 우리나라 입식 최강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나도 같은 룰로 해서 잡아야겠다. MMA로 하면은 명현만 뼈도 못 추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더라고. 근데 또 이렇게 명현만님 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막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명현만님을 막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뭔가 정의를 얘기하고 사실 명현만님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인터넷 등지에서 조금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조두순. 예, 조두순 출소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난동 일으키셔가지고 뭐 벌금 내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거기서 더 넘어가서 뭐 다른 예능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가만두고 싶지 않았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좀 정의로운 사람 같은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유튜브로 완전 떴었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사람들이 어그로 끌어주는 바람에 이제 뭐 위대한님 그리고 저 누구냐 그 나는 영철님이라 예 그죠 깡패랑 광대 군인을 잡고 기세등등 하더니 진짜 제대로 된 선수한테 주어 터지는 골 보니까 속 시원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악플 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명현마님이 졌다 그래서 뭐 그게 자기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 질 수도 있는 거지. 코트야. 일마였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피옥치 한 방에 모두를 보내버리니. 근데 사실 그것도 있지. 예, 좀. 황인수님도 이기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악플 달고 나한테 조롱하고 하던 애들 지금 다 어딨냐, 그런 거 쓸 시간에 푸시업이라도 하나 더 해라. 사실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말이긴 했어. 명현마님의 극성 팬들도 좀 문제가 있었어.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저도. 워낙 정의롭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더 영웅화돼서 하나의 좀 약간 성역같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팬들이 너무 과한 빠들이 많으면 좀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뭔 말인지 알죠?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나는 오늘 하는지도 몰랐어, 경기를. 근데 진짜 우연찮게 그 유튜브 보다가 아프리카 어플을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그 TV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좀 그 스마트 TV 그 버튼을 잘못 눌렀고 아프리카 TV로 잘못 들어가셨는데 명현만 황인수 써져 있는 거야. 오 뭐야 이 떡밥 뭐지? 아 맞다 둘이 경기한다고 했었지. 권하솔님이랑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인수님이랑 하는 게 오늘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바로 다음 경기가 명현만님 경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아프리카 어플 켜갖고 아프리카 어플로 봤죠 경기를. 보면서 이제 DC 같은데 조금 돌아다니면서 떡밥 살짝 정리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속성으로 이 떡밥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여러분들이랑 공감을 하는 거지. 축구도 같은 시기야. 어떻게 보면은 깊게 공부하지 않아요. 예. 명현만 선수도 잘했죠.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크지. 예. 명현만 선수 이제 주특기가 훅인데, 붕붕붕 그 훅인데 그게 살짝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코트야. 코트야 반갑다. 정연호 왔다. 예, 반갑습니다. 형님 대구 갔다 온 거 보고 저도 대구 차로 갔다 왔는데도 피곤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내 방송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뭐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갔다 온 거지. 내 방송 보고 코트 형이 가본 곳이야? 나도 가야지? 이건 아니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진짜 만약에 그랬다? 그럼 진짜 너무 감동일 것 같긴 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도 막 겨울연가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거 흥해가지고 막 직접 그 방송에 나왔던 그곳에 막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김우 딱따구리 뱅뱅. 근데 코트님 주거지 인천에 명현마님의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이 있는데 한 번도 먹방 안 해주시고 정 없으시네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검단사거리 쪽에 있거든요. 크게 예 크게 이제 그 상식에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크게 하나 있는데 건물에 이제 붙어있어. 명현마님 얼굴 붙어갖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어그로 좆된다. 나 예전에 검단사거리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크로 가면서 나중에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갈라 그러니까는 이제 바뀌었더라고. 그 누구지? 그 허세스코의 성기훈님이었나? 뭐 누구 있었는데 코터령님이라고 불리던 그분 있잖아. 성경호님. 성경호님이 그걸 인수했더라고. 그래갖고 안 갔지. 그랬었어요. 코트야. 형님 캠 각도가 조금 어색합니다. 캠 바꾼다고 했을 때 배를 고화질로 볼 수 있어서 기대했었는데 의도한 부분이신지요? 아 의도한 게 아니고 이따가 바꿀 거예요 지금. 승입니다. 형님 키키우 형의 발자취를 그대로 다녀와 신더 찐팬 개동입니다. 아 진짜로?
대구 근방에 살겠지. 그러니까는 가까우니까 간 거지. 나처럼 막 300km 이동해서 그 갔다 올 정도는 아니지 않아? 대구에서 내가 그렇게 찐맛집 간 것도 아니고 가면서 배고파갖고 막 분식 같은 거 처먹고 그랬는데, 진짜 사실 대구에서 맛있는 거 먹어본 거는 방송 안 켰을 때 가서 먹어본 게 다였는데. 코트야, 나도 어제 형가성에서 고기 먹은 곳 다녀왔어. 아 진짜로? 내가 갔던 그 팥자치를 다들 밟으시는 거야? 아 진짜요? 되게 할 짓들 없다. 왜 내가 방송에서 갔던 곳에 가갖고 똑같이 맛보고 그래. 되게 할 짓들 없다. 가지 마. 그 캠은 제가 이제 그 저 조절을 할 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거치대가 있는데, 그 거치대가 지금 이제 아직 안 달아나고 이제 이거 설정하고 뭐하고 하느라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던 거야. 예, 그랬던 거고. 되게 화질 진짜 좋아요. 좋긴 좋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바로,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저 줌도 잡아주고, 예, 야무지죠? 기름이 아니라 저거 그 크림 발랐어. 크림 얼굴에. 원래 항상 크림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예. 피부가 고트야.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와중 잡히는 게 와일이 빠른 후. 이제 이러다가 카메라 뭐 쓰냐고까지 물어보겠네. 코트야. 근데 너무 뚜렷이 보이니까 떡두꺼비 같아요, 형님. 그래도 선명해져서 코트야. 좋은 거 아닙니까? 코트야 알파 아니고 나 정현우인데 욕한 다가봐라. 지금 달게? 이거만 달아볼게. 먹방 할 때 좀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그 보니까는 썸네일로 보니까 굉장히 좀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하나하나 다 따라하면 욕할 거예요. 진짜 제 방송이 막 새벽 시간대 막 2,000명 3,000명 보는 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일 정도로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봐도 썸네일 자체가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진짜 아 씨발 완전 순수 방송 능력으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구나. 썸네일 자체가 굉장히 좀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 그래서 좀 바꾼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코트님이 생각하기에 현 시대에 뉴진스랑 합방하면 재정적으로 가치는 몇 억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뉴진스랑 합방하는 그 비용의 재정적인 저거? 근데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대하기 힘든 사람은 합방하기 싫지. 사실상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지 않아? 그 뉴진스를 뭐 몇 억에 주고 섭외한다고 한들 그거 얻을 게 없으면 안 하고 말지. 가끔 형 피부 배경 ASMR도 올려주시는 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 카메라 지금 해도 되겠다, 야. 그렇게 달아놓은 거면은. 조금 내리게요. 너무 높아요. 마이크랑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너무 높아가지고 카메라 마이크. 이 정도면 되겠죠?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좀 위에서,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내 말은. 그럼 카메라를 치워야겠네. 지금 달아나? 여러분 잠깐 그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거치대가 예전에 조명 쓰던 그거라서 각도 조절은 안 돼. 그래갖고 좀 위에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리고 저 뉴진스 디토 합니다. 여러분들 뉴진스 디로, 예, 디로를 할 거예요. 여자분들도 도전하셔도 좋고 남자분들도, 예,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이거 좀 뗄게요. 예. 조심히 만지고. 아, 성격진단 정확하게 몇 시 하냐고요? 제 예상 시간은 12시인데 뭐 한 10분, 20분 정도 늦을 수 있어요. 네. 조심히. 아, 근데 돌리려면은 캠을 잠깐 빼야 되겠다. 아, 그 꺼야겠다. 그지? 아, 거기서 돌아가 이렇게? 오, 되네. 위치가 좀 이상한데. 초점 오차 좀 많이 때문에 다음에 쉴게. 저는 CCTV 모드가 됐거든요. 어이구, 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조금만 위로 좀 몰려라. 이러고 있다가 뱃살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 목이 안 불어나나 봐.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근데 마이크는 어쩔 거야? 네? 마이크 어쩔 거야? 마이크로 가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마이크로 가도. 근데 조금 이렇게, 왜냐면 수음이 내가 여기로 말하는데 최대한 낮춰줘, 마이크를. 내가 마이크 나온 말 얘기 말해줄게. 낮췄어요. 더 낮춰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이 정도, 그러니까 각도가 딱 요 정도 되게끔. 여기 요 정도. 마이크가 수음 방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가지를 좀 더 뒤로 빼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뒤에 있다, 마이크가. 잠깐만. 조금만 더 내려볼까? 조금만 더 내려보자. 안 나오네. 더 내려도 돼. 더 앞으로. 아, 살짝만 위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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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거 맞아요? 뭐가 이렇게? 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잘 나오고 좋네. 입체적이고. 아니, 놔두라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러나? 보는 사람이 중요하죠. 형이 괜찮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의견 들어야죠. 보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계속 굿굿 그랬어. 네. 됐잖아. 괜찮잖아.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아, 짜증낸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가족 어르신들 다 태우고 성지합 창단 틀어드렸는데 다들 빵 터지셨습니다. 형 욕설도 많이 나오는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성지합 창단을 포교 활동 야무지게 하네. 고맙긴 한데 약간 부담이 되네. 조금만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알파가 살짝 보이게. 좋네. 좋아. 괜찮네. 각도 좋죠. 그러니까요. 예. 네. 밥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긴 하네. 책상 딱 가지고 오면. 아니야, 놔둬 그냥. 네, 화질이 좀 많이 좋아졌죠? 미러리스로 바꿨어요. 코트야. 진작 바꿀까? 아니, 주영남 안경 안 쓰면 안 돼? 왜 자꾸 안경 갖다 시비야? 내가 편하다는데. 이게 무슨 조영남 안경이야. 작곡가 조영수는 누구야? 조영수? 전혀 아닌데? 내가 더 잘생겼는데?
화질이 좀 좋아지니까 오히려 보기가 힘드신가요? 그럼 뭐 뽀샷이라도 해드릴까요? 뽀샷이 1도 안 나온 건데. 이거 프로그램 설정 조금 넣었죠. 뽀샷이 뭐 이렇게 해드릴까요? 코트야. 이렇게? 그래도 약발방 같이 보고 싶은 건 참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프로그램 설정을 넣으면 넣을수록 화질이 열화가 되거든요. 어. 그거 싹 다 빼면 완전 화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도 화질 좋지 않아? 지금도 좋아요. 어. 채도가 갑자기 바뀌는데. 코트야. 보면 볼수록 잘생긴 주머니에 넣고 싶네. 코트야. 괜찮. 괜찮죠? 예. 네. 이렇게 합시다. 어. 이렇게 할게요. 일단 뭐 프레임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 예. 네. 이렇게 해서 하죠. 예. 네. 저 지금 살짝 뿌샷해서 지금 넣었어요. 원래 아예 안 넣었다가. 예. 네. 코트야. 근접캠 줄였다. 바로 바지 내려줄게.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좋은 화질에서 내가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게 나오니까 괜히 심술 부리는 것 같은데? 어 맞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자적자 하세요 또 자꾸 심술 부려 애들이. 코트야. 옛날 유튜브 느낌도 그리웠는데 약간 비슷한 각도라서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냥 좀 뭔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 예.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갈게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150만 원짜리 세팅이에요. 생각보다 적게 드렸네. 후원이시여 그게 알파메일 회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코트야. 형 앞머리 이쁘네. 자 오늘 디토 다들 연습을 하셨는지요? 그 샵의 이지혜님? 어우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도 원래 약간 그 연예인분 중에서는 좀 약간 비호감 연예인에 좀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사람은 역시 끝까지 살아봐야 돼 진짜. 볼게요. 어 진짜 잘하시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 니로 괜찮지 않아? 그래도 옛날 걸그룹으로 치면 진짜 거의 그 조상님격이지. 어 걸그룹 이모님들은 이제 소녀시대라고 보면 되고 윈터폰 미쳤다. 어 조상님급이지 샵의 이지혜님. 근데도 지금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른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어 잘하시더라고. 임창정 버전 디토도 있다고? 임창정 디토? 안 보고 싶냐 왜? 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어 뭐 꿈꾸나 저 사람? 어 미래에 갔다 오셨나? 어 아, 불화 같아. 아 이건가 보다. 뭐 어떤 거? 싱글벙글 최근에 나온 건가? 그런 게 있어? 제가 들어볼게요. 3분짜리인데? 권인아님의 디토가 있어? 아 진짜? 태진아의 디토도 있어요? 이야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으니까 개소리들 작작하시고요. 그 디토는 이제 12시 좀 넘어서 할 것 같습니다. 다들 대기해 주시고요. 쌈배한테 빌게요.
아 그리고 어제 약발방 그 성시경 글마 콧박인 것 같던데 그 재밌다고 걔 재밌다고 댓글 엄청 잘 올라오더라. 거의 뭐 전기 포스라고 하면서 드립 잘 치더라. 드립 잘 쳐. 나는 좀 약간 과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너무 키 작은 사람 너무 좀 저기 고르시 하는 것 같아갖고 약간 좀 쎄했거든. 근데 성시경 걔는 막 계속 치더라고. 제 3자잖아요. 보니까 토크 한 5년 했어요 최소. 근데 걔랑은 안 맞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 왜냐면 나랑 너무 같은 성향이야. 뭔지 알지 여러분들? 거의 포스트 코트야. 그래서 코트가 두 명이면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 원래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봐봐 아까 뭐 무조건 코트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개동이 고마워. 그 내가 지금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좋은데 그 진행자가 두 명 있으면 약간 그렇게 되잖아. 오디오가 너무 이제 저기 되니까. 근데 좀 근래 봤던 토크온 드리퍼들 중에서도 재밌더라. 너무 가면 안 되거든 사실은. 오늘 성지합 창단 하고 그러고 뭐 또 이제 경매를 또 붙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게 그 약발 원투의 개동이 인사 한번 다시 받습니다. 그래 개동이 고맙다. 근데 전에 캠보단 낫잖아. 칙칙아 칙칙해 보이고 그거보단 낫잖아 여러분들. 예. 나도 좀 처음엔 적응 안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어섰을 땐 좀 약간 그게 있어. 나중에 좀 맞추자. 형 책상 옮기면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거 화각을 조금 넓히면 될 것 같아. 나중에 화각 좀 넓히자. 넓히게 안 될 걸요. 저기 렌즈가 광원 렌즈라서. 렌즈를 바꿔야 될 걸요. 더 큰 걸로. 화각 넓혔던 거 됐었던 거. 아니 만지지 마. 놔둬. 지금 최선이야. 먹방 할 때 바꾸자. 왜냐면 이것 때문에 시간 보내면 아깝잖아 시간이. 코트야. 전 킹보다 훨씬 좋은데 살짝 감이나. 지금이 딱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더 이상 그만. 코트야. 누구 까까? 그 안경 블루라이트 때문에 파란색깔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안경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네. 코트야. 지금 각도가 형님이 제일 싱싱해 보입니다. 안경 한번 벗어보실래요 형님? 그만해. 코트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는 느낌이야. 난 남잔데 10개 되고 있어. 뽀뽀쇼. 그런 발언이 외부 인사들이 보면은 굉장히 역겨운 방송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발언은 좀 하지 마세요. 개이스러운 발언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터 나와요. 터 나와. 무슨 종교 집단 같잖아. 콧박이들이. 유튜브 댓글 보면 종교가 맞다고. 네 닉네임이 굉장히 좀 불쾌하다 나는. 어, 닉네임이나 쳐바꿔라 개자식아. 메로나 하나 더 있나? 메로나는 없습니다. 아. 호도마루 있고요. 호도마루 줘라. 옥동자 있고. 호도마루 좋다. 또 안 써볼 수 없겠죠? 가져가요. 이렇게. 이건 먹방 할 때 진짜 좋긴 할 것 같긴 해요. 네. 에헤이. 이봐. 예. 네. 약간 녹았나 본데요? 어. 누가 가래떡 같네. 누가 냉동실 문을 열어놨나? 좀 냉동실을 누가 열어놨었나 봐. 코트님 어제 당뇨 발언한 거 사실 아니죠? 뭐 당뇨 다이어트요? 살 다이어트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다이어트 살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당뇨에 걸리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 살이 빠져요 했는데 당뇨가 아니면 뭐겠어요? 당뇨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살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111kg라니까 진짜로? 원래 117 뭐 살 야무지게 올랐을 때는 산란기 때는 막 124 최고 존엄일 때는 진짜 어나더 레벨 때는 이제 130 찍었죠. 예. 코트야 형님 어화 등등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와이리 돌깁니까? 머리 얇아서 그런가 봐. 내가 당뇨라고 내가 스스로가 의심하는 이유가 오줌 싸면 이제 막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바닥에 몇 방울 흘렸는데 그게 나중에 내가 엄지발가락으로 살짝 밟았는데 나도 모르게 끈적끈적 그래서 아 누가 여기서 뭐 아이스크림 먹었나 누가 콜라 먹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오줌 자욱이었어. 끈적끈적한 100% 당뇨죠. 네. 오히려 좋아 근데. 오히려 좋아. 관리 좀 해라. 그러다 뒤져 그러는데 뒤질게요. 예. 코트야. 당뇨 진짜 무섭더라. 입원했을 때 내 옆 침대 아저씨 당뇨였는데 간호사 몰래 초콜릿 먹었다고 이빨 다 빠지더라. 예, 계속 겁 주세요. 오히려 좋아. 자, 여러분들이 건강 걱정해주는 거는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그냥 예 존중 좀 해주세요. 예, 존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코트야, 더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진짜 뭔가 이제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네가 살 쪄서 뭐 그렇다 하지만 장녀라니까는 진짜 걱정돼서 그런다 라고 하는데 치료비 명목으로 좀 풍선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코트야. 아까 나 여러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코트야. 내가 여러분 세자리가 몸무게를 왜 이렇게 자주 쟁냐 먹단 세자리 아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막 내가 앞으로 살을 빼겠다 뭐 하겠다 뭐 관리를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말만 해놓고 그 그러니까 난 진짜 그걸 느꼈어요. 13년 만에 다른 사람들이면은 진짜 1, 2년만 해도 느낄 수 있는 건데 내가 이제 13년 만에 느끼는 굉장히 학습 효과가 느린 거죠. 예. 사람들한테 말 안 해놓고 뭔가를 이뤄냈을 때는 오? 이렇게 좋게 보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말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졌다 뺏는 느낌이 들어.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 하겠다, 뭐 금연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이 그냥 내 자신과의 약속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진짜. 그럼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루짜리, 그러니까 몇 시간짜리 약속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바이크 탔을 때 낮에 바이크 잠깐 탈게요. 공지 써놓고 저녁에도 방송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지. 몇 시간짜리. 더 이상 앞으로의 그 계획, 내일에 대한 계획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최고야. 최선이야, 그게. 그게 인생 한 번 사는데 경영하고 싶은 대로 그게 민심을 안 조지는 방법이야. 누구나 하자는 한 개 이상 그게 있습니다. 민심을 안 조지는 방법이야. 이거를 내가 깨닫게 해준 게 사실 랄프예요. 제발 뭐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형은 그게 문제라고. 말해놓고 안 지켰는데 자기가 열심히 그동안 했다라는 것을 어필할 때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것들이 부가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나서 나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쁘게 봐줘 이거는 아무 시나라 까먹는 소리래.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인정을 하고 이제는 뭐 앞으로에 대한 모든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네. 그게 맞아. 기대는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만 하는 게 제일 좋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전달해 주는 거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 봐. 코트야. 이쯤 되면 라이브 점수 한번 매겨준다면 몇 점입니까? 라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매겨봐요. 코트야. 코트 형 아프지만 유유유. 저는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줄게요.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죠. 5점 정도는 제가 채워가면서 앞으로 해나갈 숙제. 아, 호두마루 존나 맛있다 이거. 안에 호두 박힌 게 은근히 수율이 높네.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항상 실망하게 되거든. 새우탕에 무슨 뭐 새우깡에 과연 정말 새우가 몇 퍼센트 들었을까 막 그런 거 하더만. 거의 그냥 새우 담갔다가 뺀 물? 그걸로 만들었다 해도 될 정도로 적은데 호두마루는 호두가 그래도 조금 실하게 박혔네. 중간에 왕건이 하나 먹으니까 기분이가 좋아지네.
코트님, 카페 내부 골수팬의 기준이 방문 수, 게시글 몇 개로 판단하세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친구를 보냈어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카페를 이용하면서 개인 사유의 목적으로만 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인호라는 이 친구를 최근에 내보냈어요. 그동안 모든 작성글들 확인해보니까 자작곡, 자기가 노래 불렀던 거. 예. 근데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너 유튜브 활동을 해갖고 거기다가 올려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면 안 되겠냐? 왜 굳이 이렇게 내 팬카페에다가 여기다 노점상 차리고 왜 네 개인 장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아, 그렇지 않다. 뭐, 방송도 자주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뭔가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코트 팬의 어떤 그런 소속감보다도 너무 카페 자체를 그렇게 활동하더라고. 개인 사유,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가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개인 창작물 활동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팬으로 여겨질 이유 그 무엇 하나 건지지 못했다. 팬카페에서 지속적으로 게시만 할 뿐, 그리고 그 자신의 이제 노래 부른 영상 이런 거에 반응해 주는 것 이외에 그의 활동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좀 눈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개인 사유 목적성의 활동은 앞으로도 쭉 지켜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분석을 해서 카페 관리자이자 이 모든 활동의 주체인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근데 나는 너를 조리돌리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오래 활동했는데 변하는 게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보낸다 하고 이제 한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코왕님 옆에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아, 우리 레더가 300개를 고마워 레더야. 오랜만이네. 고맙다 300개. 언제 가져가시네. 그래, 야, 저기 너 좀 저기 좀 가져가. 그 가까운 데 사는데 이제 닌텐도 스위치 돌려줄게. 형이 지금 플스 있고 액박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닌텐도를 할 일이 없다야. 그거 가져가셔서 한번 써보기라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조금 해보고 싶긴 해. 그 스위치 게임 중에서 그 야추라고 있더만. 야찌. 그건 한번 해보고 싶네. 왜 블랙데더 유저 풀어주시는 건 어렵겠지요? 뭐 올린 거 댓글 단 거 없었던 거 같은데요. 뭐 카페 블랙됐다고? 카페 뭐 뭔 말이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 개동아, 야찌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 침착맨님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된 게임인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이렇게 주사위 굴려갖고 하는 건데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주사위 포커 맞아. 아니, 알고리즘에 뜨니까 이제 봤는데 이거 뭔가 접대용 게임으로 괜찮은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그건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실제로 플레이를. 그 닌텐도 그 저 뭐냐 패드, 닌텐도 패드라 그러나? 그걸로 이렇게 막 흔드니까 이렇게 되던데. 아니, 그 침착맨님 방송을 뭐 챙겨보고 그러진 않아. 왜냐면은 뭔가 내가 이제 다른 인방인 영상을 잘 안 보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 유튜브 이제 뭐 구독해놓은 채널들은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르지. 내가 하는 이 일이랑 동종업계 유튜브 영상은 거진다 안 보는 편이긴 해. 왜냐면은 뭐 왜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뭐 뭐 열등감 때문일라나? 뭘 때문일라나? 근데 열등감은 없어. 근데 이제 단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바이크 영상, 게임 영상, 게임 리뷰, 영화 리뷰,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을 왜 안 보는지는 내 스스로가 봤을 때 그냥 뭐 그냥 손이 안 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야찌 그 주사위 굴려갖고 하는 게임을 이제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거는. 그리고 또 내가 방송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뭐 침착맨님 따라한다 그 방송에서 욕을 줄였더니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뭐 좀 매너 있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뭐 침착맨님 따라한다 자꾸 막 그러더라고. 어 그래서 그게 약간 아 빠니보틀님 영상 보고 곽튜브님은 안 보고 예 카페블랙 맞습니다 형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혹시 풀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카페 자체가 좀 이제 내가 주체긴 하지만 내가 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 딱히 거슬리는 행동은 안 하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바이크를 핑계로 뭐 취미를 핑계로 방송을 소홀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잘 안 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가끔씩 그런 이제 변수 휴방을 가지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을 쓰는 새끼와 그 글에 딸려 올라와 가지고 댓글 다는 예 이렇게 그 굴비 엮듯이 엮어 갖고 싹 다 내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 나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와 뭐 이렇게 뭐 안 좋게 쓰는 거 그리고 막 자꾸 글을 써도 그냥 좀 아쉽다. 뭐 피드백을 하더라도 막 그 정도의 피드백은 괜찮은데 피드백을 굉장히 좀 너무 날이 서갖고 뭐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그런 좀 막 냉소를 내뿜고 약간 그런 막 되게 염세주의자 마냥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면 나 역시도 환멸이 나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막 가끔씩은 거기다 댓글로 나도 개 쌍욕 받고 뭐 그런 적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고 그냥 싹 다 내보내버려. 쳐내버려.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는 너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런 짓을 이제 하는 일삼는 애들을 내가 이제 내보내는데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너도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애들의 부류에 속해 있다고 내가 느껴서 너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풀어줄게. 그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그 저기 저 카카오 프렌드 그것만 보내주면 저는 악글 같은 거 달아놓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구경만 하는 사람인데요. 모두가 그래 개동아. 근데 모두가 그러더라. 자기는 잘못이 없대. 제가 부검만 해볼게요. 왜 정지 먹었는지.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이유들을 샅샅이 뭐 살피고 너는 이래서 정지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풀어줄 테니까 너가 지금 말한 대로 활동을 해라.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이 때문에 카페 못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아 그러니까 18살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머리가 이렇게 연글기 시작되는 그런 나이가 내가 봤을 땐 3단 진화라 그랬잖아. 18살 때 조금 철들고 1차 진화하고 내 기준에 24살 때 진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8 때 진화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3단 진화해서 사람이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 3단계 중에 이제 그 1단계도 안 된 새끼들은 카페에다가 내가 굳이 놓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드를 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놓은 것 같아요. 저 2005년생 2005년생 19살이죠. 그치. 그니까 내면이 완성이 되는 단계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18살 그리고 24살 28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보통 그렇더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이제 겪었을 때 느끼는 게
아, 성지합창단이 이제 12시 12분이군요. 아,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럼 20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방제도 바꿔놓고 오프닝 토크 조금만 더 하고 풍선도 조금만 더 받아내고 그 다음에 할게요. 네, 2000개는 좀 채워지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알림도 좀 보내놔야겠다. 임재현님 신곡. 야, 이거 알림권 없나 본데? 바로 사드릴게요. 어. 간만에 인사 올립니다. 포항이시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를. 네. 아, 그리고 공방이랑 합방 관련해서 들어온 게 몇 개 있었는데 다 예, 그 거절했습니다. 예, 공방만 말씀드리자면 공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김원님 관련 그 김원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있나봐. 약간 마피아 게임 같은 거. 근데 또 라인업이 또 그 뭐 도화도 있고 또 영민이도 있고. 또 뭐 금하님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다고 하는데 월요일 날 한다 그래갖고 월요일 날 제가 도저히 시간 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예. 단가 20 아니죠. 단가 어떻게 20을 애초에 운영자님들도 그렇게 안 하죠. 2000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자택경비원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어. 자, 아무튼 어. 아, 또 가을에 또 끈다. 야, 꿀물 좀. 아예 컨텐츠 할 때 그냥 알림 보낼게요. 어차피 6분 남았으니까. 아, 또 가래 오지게 끄네. 어. 오늘따라 더 지읒같이 생기셨네. 아, 우리 알랄라님께서 또 500개를 감사합니다. 풀영상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뭐, 아. 아, 근데 가래가 끌어가지고 자꾸. 예. 선풍기도 꺼야. 끌어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미난 자료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풀어내야지. 아직 안 풀었다는데 아니, 계속. 아이디를 보내줘야 풀든지 말든지 하지. 어.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풉니까? 자, 꿀물 좀 이제 슥 먹고, 예, 그러고 오늘 뉴진스 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약간 화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 오히려 좋아. 예. 오히려 좋아.
네, 오늘 인마 화질 좋네. 감사합니다. 아, 화질 진짜 좋아요. 이거 폰 보세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되게 화질 좋긴 해. 확실히. 여기 150만 원짜리 세팅입니다. 아, 카페 알림 켜놔요. 인터넷 방송 게시판 같은 경우 제가 알림을 켜놓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변수에 휴방을 하거나 그럴 때 또 그 어둠의 콧박이들이 예, 새벽 시간에 막 글을 올려요. 그럼 거기다 이제 굴비 엮듯이 이제 줄줄줄줄줄줄 부정 뿜어내는 댓글들 다는 새끼들이랑 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카페가 난장판이 돼 있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카페 글 알림을 해놓으면은 예, 인터넷 방송 게시판 거기에 이제 글이 딱 올라온다. 그럼 저한테 바로 알림이 떠요. 그래가지고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끔씩 이제 테러들이 뜰 때가 있어요. 테러 활동하는 애들. 예. 장문으로 왜 네 방송이 잘 안 되고 왜 네 방송이 망했고 왜 네가 어쨌고 저쨌고 하면 자존감 존나 깎는 얘기하는 새끼들 있어요. 근데 그런 새끼들이 이제 글을 올릴 때 올리자마자 다른 사람들 또 그걸 보면서 영향받기 전에 바로 지우는 거지. 예, 깔끔하게. 그게 맞아. 전두엽 망가진 새끼들이 워낙 많아갖고. 예. 저는 앞으로 클린한 자료만 올릴 겁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디톳을 시작을 해봐야겠죠. 디코에도 많이들 모여주셨네. 제가 금방 꿀물 먹고 바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이디를 안 보내셨거든요 아직. 좀 예. 아이디를 좀 보내야 해, 개동아. 각오만 얘기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지? 각오 그만 얘기하고. 뭔 말인지 알지? 맞아, 온 세상이 뉴진스야. 좀 달달하게 탔습니다. 고맙다. 녹화시럽. 김 시킨 거 아직 안 왔나봐. 어제 아이유가 맛있게 먹었다는 그 명란김 바이럴 당해갖고 3만원짜리 김을 주문했는데 예, 김에 명란 알갱이들이 박혀있대요. 아, 이제 이거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예. 아니,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저거예요. 꿀물. 3,000개로 기분 좋게 가져와. 아이고야. 예. 각오만 안 할게요. 앞으로 좋은 댓글만 달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도 안 보내. 근데 아이디 좀 보내줘, 개동아. 아, 3,000개 채워줘서 고마워, 우리 우탱이. 바이크 방송 좋아하잖아, 우리 우탱이가. 너가 저기 기름값도 채워주고 밥값도 채워주고 커피값도 채워줘갖고 내가 너무 고맙더라. 아, 좋다. 아, 머리가 대가리가 롱리 대가리예요?
롱리 그 새끼 저기 아니야? 그 저거 나뭇잎 마을에 사는 그 추리닝 입은 새끼? 각오 얘기하는 거야. 각오. 어. 롱리가 각오를 다지거든. 아, 롱리가 각오를 다지는 놈이야? 우직하니.